양치기가 되고 싶은 늑대의 꾀. 메, 메. 양들이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산책을 나왔어요. 싱싱하고 맛있는 풀을 뜯어 먹으려고요. 양들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맛있게 먹었지요. 그런데 풀숲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슥 나타났어요. 바로 무서운 늑대였죠. 맛있겠는걸. 늑대는 양떼를 보며 입맛을 다셨어요. 삐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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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릴리. 그때 양치기가 피리를 불며 양들을 불렀어요. 양들은 양치기에게로 우르르 몰려갔지요. 그런데 아기 양은 열심히 풀을 뜯느라 피리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좋아, 저 녀석을 잡아먹어야지. 늑대는 아기 양에게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만 양치기 개한테 들키고 말았답니다. 늑대는 양치기 개가 짖는 소리에 깜짝 놀라 꽈당 넘어지고 말았어요. 양치기는 양치기기 때문에 양을 잡아먹을 수가 없잖아. 늑대는 아기 양을 놓쳐서 몹시 화가 났어요. 아야, 누구야? 이리가 풀숲에서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 깼어요. 늑대가 이리의 꼬리를 꾹 밟았거든요. 미안해. 양을 놓친 게 너무 화가 나서. 그럼 네가 양치기를 하면 되잖아. 양치기처럼 꾸미고 있으면 아무도 내가 늑대라는 걸 모를 거야. 이리는 늑대에게 말하고 다시 잠을 잤어요. 옳거니. 그거 참 좋은 생각인데. 늑대는 농장에 가서 옷과 모자를 가져왔어요. 그러고는 살금살금 양치기네 집으로 들어가 피리도 슬쩍 가져왔지요. 늑대는 훔친 모자를 쓰고 옷도 입어보았어요. 하지만 뭔가 좀 모자란 듯했지요. 그래서 모자에 양치기라고 썼어요. 좋아 좋아, 바로 이거야. 늑대는 흐뭇하게 웃으며 옷에도 양치기라고 썼어요. 늑대가 당당하게 양떼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새근새근 쿨쿨, 새근새근 쿨쿨. 양치기도 양치기기도 양들도 모두 깊이 잠이 들어 있었어요. 나는 양치기다! 늑대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양치기가 벌떡 일어나더니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는 순간 당황했지요. 나는 분명 양치기라고 했는데 내가 늑대인 줄 어떻게 알았지? 늑대는 보란 듯이 옷과 모자에 글자를 가리켰어요. 야, 그러면 누가 널 양치기로 봐준다든? 양치기가 발을 동동 구르며 웃었어요. 양들과 양치기 개도 어리석은 늑대의 모습을 보고 대굴대굴 굴렀죠. 이게 아닌데? 늑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헐레벌떡 도망쳤어요. 이놈! 어디가? 어디 도망치는 거야? 이놈 잡았다! 결국 늑대는 양치기에게 잡히고 말았답니다.